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학 사랑하시는 김종렬님 모신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근간에 우리 것 사랑하고 또 우리 소리 찾고 하는 걸 지금은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지금은 뭐 임양님 선생님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아주 오래전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종렬님께서 국악 좋아하시게 된 그런 옛날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 박초호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박초호 선생님 맨 처음에 인문학 때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뭐 지금 뭐 쟁쟁하시는 네. 분들 뭐 김수현 선생님이 뭐 저기 누가 성우 선생님, 네. 성우양 선생님 네. 돌아가셨지만은 네. 네. 뭐 김경수 선생이라든지 또 그 김명곤 옛날 그 장관 하셨던 김명곤 네. 그분하고 같이 뭐 그때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공부만 했지 저는 그냥 기웃기웃만 해가지고 그 양반들 곁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아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아주 유명하셨던 네, 분들이고 유명하신 분들만 꺼냈습니다. 그러시고요. 예, 예. 우리 김정렬님께서 그때 박초호 선생님한테 배울 기회를 가졌던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이화 다방 4층 이화 빌딩인데 거기를 한 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어쩌다 들어갔다 보면 전부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용기를 내가지고 했는데 뭐 그때 당시 공부를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요. 네. 그냥 다니기만 다녔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공부 그냥 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내가 뭔가 좀 내 생활이 안정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동을 갔죠. 옛날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쪽에 예, 가서 예. 한 뭐 내가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박초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업계는 뭐 한다고 뭐 하다 그냥 되지 않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시 92년도에 예.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간 게 정우야 선생님 찾아갔어요. 서웅영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몇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참 나는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애들도 많고 굉장히 뭐 좀 힘들게 살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쉽게 손을 떼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기웃거리고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예전에 박초호 선생님 쪽에서 배우셨던 그런 소리들은 기억나세요? 어떤 소리죠? 그때는 그러면 당가 그 죽장망해라는 게 있었고 예. 거기서도 흥보가도 배우고 배웠어요. 예. 죽장망 맨 처음에 아마 진도아리랑을 배운 것 같아요. 아하. 진도아리랑 죽장망해 그 다음에 그 흥보가를 좀 배웠어요. 예. 그런데 거의 다 잊어먹었죠. 거의. 중동 가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거 흥얼흥얼 안 하셨어요. 네, 거의 다. 아니 그래도 중동 가서도 사실 혼자 저녁에 저 갈 때 혼자 나가서 그냥 악쓴 적도 있긴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네, 바닷가에서 근무를 네, 했는데 네. 그런 적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중동에서 일하신 분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신 적도 있다는데 어떠시나?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는 주로 그냥 낮에 일했어요. 낮에 일하고 단 낮에 잔다는 게. 네. 12시부터 3시까지 예. 최고 더울 때는 그때는 일을 안 해요. 거기는 12시부터 3시까지 그 점심시간이 길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죠. 그런데 물론 야간 반도 따로 있긴 있어요. 야간 예. 특별히 야간 하는 사람. 그런데 예, 예. 우리는 그냥 그런 그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아주 산업 발전 일으키고 또 현대화해 나가는 예. 아주 그 기반이 중동의 그렇죠. 건설로 네. 나가셔서 우리 세대가 외화벌에 들어오는 그런 네. 일이잖아요. 우리 세대가 고생 많이 했죠. 그래요. 네. 지금 뭐 월남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네, 네, 그랬었죠. 예, 네. 네, 그래요. 월남은 안 다녀오셨죠? 예, 네, 네. 월남은 안 갔습니다. 그래요. 중동에서 그 고생을 세 차례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은 버셨을 텐데. 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 내가 돈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돈은 버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좀 몇 분 있는 거 뭐 한다고 까먹고 맨날 까먹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좋아하는 소리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뭐 다시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뭐 고생을 했더라도 이 뭐 소리 하면서 그 많이 위안을 삼고 그렇다고 그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나는 행복하다 현재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이고.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네, 글쎄 그런데 예.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 이제 성우양 선생님 말씀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생각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 아, 그렇죠. 그때 당시도 우리는 이제 그룹을 했으니까는 네. 우리는 동호인이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전문직을 하는 친구는 뭐야 저 남해용에 지금 참가 네. 남해용 씨 또 배일동 씨 지금 박예리 씨, 뭐, 그, 얼른 내가 생각 안 나는데, 네, 그리고 네, 네. 성우양 선생님 죄다 쟁쟁하잖아요. 네, 네. 내가 92년도부터 뭐 한 거의 뭐 거의 한 5년 이상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쟁쟁한 그 멤버들이 많죠. 그래요. 예, 네, 지금 갑자기. 연주는 정말 오래되셨는데 네. 과연 우리 김정렬님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너무 지금 궁금해요. 소리야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일하다가 짬짬이 배운 거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저 임양진 선생님 그 뭐야 그 흥보가가 좋아가지고 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임양진 선생님한테 와서 흥보가를 좀 배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흥보가를 좀 잠깐. 아, 좀 뭐 잘 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잠깐 그래요.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느 대목 해주시겠어요, 흥보가? 저하전. 아, 흥보가 저하전 대목요.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저하전 그 동을 보아라 갯문을 철컹 열고 한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응고쇼하라고 질청박거를 성하소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이 돈을 눈에 세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원을 예, 예, 우리 김정렬님의 흥보가 저하전 대목 잠깐 들었습니다. 예, 이 소리도 역시나 저 배우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그렇죠. 한 이 소리 배운 지도 한 3년 정도 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흥보가 좋아하시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흥보가 보면은 가난해가지고 또 없이 살고 또 형님한테 타박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복받은 얘기잖아요. 마음씨 네. 좋게 쓰고 그래서. 근데 힘들게 살면서 흥부가를 부르다 보면은 뭔가 조금 좀 다른 힘을 얻던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예. 뭔가 모르게 그 위안을 많이 받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이 셋에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 또 어찌하다 보니까 아들이 장애자가 돼 있어요 지금. 아이고, 예. 그 애가 지금 92년생인데 내가 예. 판소리 그 성우양 선생님 그 갔을 때 그 뭐 장애자 생기지 딸이 셋이니까 그놈들 뭐 그래도 다 이제 4년 이제 다 맞춰놨는데 그 동안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소리를 좋아해서 소리로 위안을 삼고 예, 그렇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게 참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그 천금 같은 예. 귀한 그 자녀가
몸이 좀 불편해했거나 아니면 지내기가 좀 힘들거나 그런 모습 옆에서 보기엔 너무 부모로서는 가슴 찢어지고 그렇지.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지금 세월을 예. 그 세월이 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그때 생각보다는 뭐 지가 마음대로 활동 할 수 있고 지 혼자 뭐 어디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이제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뭐 큰 그때보다는 이제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이제 앞으로도 뭐 크게 큰 뭐 내 뭐 내 주어진 그대로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집안 일은 이제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또 여기 이제 우리 저 임양님 선생이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좀 예전에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내가 느끼는 뭐 조금 뭔가 좀 다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제 마음에 끌려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여기에 저거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뭐 박조호 선생님도 돌아가셨지 수홍양 선생님도 돌아가셨지 이제 임양님 선생이 참 백세 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소리 찾아서 지금 세 번이나 그냥 연거푸 큰 산을 지금 넘어오셨는데 근데 소리 매듭은 어느 정도 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 매듭은 이제 나는 그냥 매듭이라는 게 없고 이제는 나 이제 앞으로 이제는 소리로서 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제는 다른 거 다 잡하고 한 2년 후 정도 되면은 2년 후 되면 나이도 뭐 꽤나 먹는데 그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냥 소리 나면서 내 시간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조금 더 전념하고 싶은 거예요. 예, 더 공부도 더 하고요. 예, 거기에 좀 더 매진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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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 쉽진 않은데요. 저는 저 우리 임양님 선생은 그럴이라고 믿어요. 내가 만약에 레슨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 좀 그런 이해심이 있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이거 선생님이 들어야 앞으로 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은 해 보시는 거군요. 한번 일단은 네, 부딪혀 보고 이거 꼭 선생님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아마도 여러모로 마음이 여유롭고 인정 많으신 분이라서 이 방송 들으시면은 혹여나 우리 김정렬님 그렇게 뭐 힘드시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또 저도 그만큼 하면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서부터 왔던 그런 아픔이거나 또는 이제 지나갔지만은 그런 그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세상 이런 것도 이제 또 흘러갔고 이제 우리 김정렬님의 이제 삶의 위안이 되고 또 보상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판소를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이제 거기 나는 뭐 이만큼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현재 이만큼에도 나는 보상 받았다 하고 또 좀 뭔가 나는 그 좀 이런 얘기는 좀 저가지만은 이 사회에 세상에 뭔가 염증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리에 그런 성격 때문에 더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러면 그 염증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찝어주시면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 돌아가는 때문에, 거? 사람의 세상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이지요. 사람 때문에. 좀 그래서 판소리에서 위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약간 판소리로 도망가시는 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도 보겠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 그래도. 이 땅에서 같이 살면서 소리로 위안받고 그렇게 지내시겠다는 얘기죠. 소리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그 소리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상당히 큰 그 제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임양님 선생님 백세장수 하시자마니 이제 오래오래. 저도 옆에서 뭐 내 힘이 되는 한 많이 제가 참. 저거를 돕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 그래요. 예. 오늘 지금
판소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큰 선생님들 찾아서 이모저모 공부해 오시다가 이제는 임양유 선생님께 공부하고 있는 김종렬님 판소리 사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더 보람 있고 위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아준 그 동을 보아라 갯물을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은 고쇼라고 질청 밖을 성하소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벌어 돈 돈 벌어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세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환을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보이는 건 돈 밖에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 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푼아찌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푼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누리우고 죽통을 빼뜨리며 대장구 한 걸음에 역전설은 단양이 드르륵 온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서며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계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자이 부동이 된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흥보마누라 나온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난 사람은 잘난 돈 냉상군의 술래받기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할 직원을 가진 돈 두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